현우 저 친구는 오디션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약간 절실함이 부족하고 집안이 좀 좋은 환경이다. 아, 집안이 사람들이 유복한. 왜냐면 저 금목걸이만 해도 봐봐. 분냄새가 나네, 분냄새가. 아니, 나머지 사람 손가락질. 나머지 사람 뭘 또 잘라! 웃기잖아! 맞추고 쓸데없어 그러면. 아, 이렇게 하잖아. 이름하여 각자 리베란테 멤버를 찾아라! 자, 단체전이고 4명에서 한 명의 가짜 멤버를 골라내면 되는데 비주얼만 보고 좀 느껴지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 여기는요, 다 성악하신 분들이 맞아요. 오? 가짜도. 오,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제 왔을 때 우리 영택 군이 노래를 많이 안 했어요. 나도 너무 안 했고. 난 영택 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아니야. 제일 의심되는 게 정승원, 영택, 현우. 요거 세 명이 의심. 요 중에 있어요 100%. 아니 근데 5명은 세 명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확률이 높다. 관상이 있어요. 성악하고 이러는 분들도 관상이 있거든. 맞아. 내가 볼 때 관상적으로 봤을 때 뭐 아니야? 우리 지훈, 진원, 정승원 요 세 분은 성악 관상 같아. 우리 또 보살리. 여기 서영택, 노현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는 관상적으로 성악 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영택 성악 관상이 있어. 영택 씨는 관상이 비보이 관상이에요. 약간 있어. 비보이 관상. 비보이 관상. 사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떠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잠을 좀 주무시고 오세요. 아니 그냥 음악을 너무 그냥 마음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5명 의심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제작자적 관점에서 정승원 씨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튀어요? 아니 체격이 운동이나 이런 게 올림통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쌍을 하니까 쌍을 발성을 한 번만 우리가 한 명씩. 5명 아카펠라를 우리가 좀 부탁해 보자. 그래. 유량이 있지. 따로따로 하면 돼. 네.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대사 후 몸을 고픈 어딘가에 낯선 내무 I'll be far away. 노현우 소리만 안 들려. 아니, 소리 들리는 저음으로 하고 있어, 저음으로. 저는 아까부터 계속 촉이 뭐냐면 지훈 씨가 약간 저는 가짜 같지. 나도 그게 확 왔어. 왜냐면 지금도 제일 먼저 나서서 리더처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노래 완창할 때 엔딩에 혼자 했거든요. 그걸 대놓고 가짜가 설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뭔지 알죠? 우리가 포레스텔라랑 그동안 우승한 팀들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근데 관상들을. 관상 얘기를 해요. 이스테니까. 관상들을 봤을 때 아니 영택, 현우는 아예 없어. 현우 저 친구는 오디션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약간 절실함이 부족하고 집안이 좀 좋은 환경이다. 집안이 사람들이 유복한. 왜냐면 저 금목걸이만 해도 봐봐. 분냄새가 나네, 분냄새가. 아니, 나머지 사람 손가락질. 나머지 사람 잘라. 뭘 또 잘라! 웃기잖아! 말고 쓸데없어 그러면. 지금 하지 마라고 손을 이렇게 자르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해. 지금 분명히 목소리 들었거든. 제일 안 들리는 사람 현우. 여기서 현우가 저음이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안 들려. 아예. 그러면 한 명씩 뭔가 들어보자. 그럴까? 그게 좋겠지. 혹시 뭐 개인기나 뭐가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민경훈 선배님 못 참고. 근데 이게 뭐 찾는 데는 도움 안 되고 자기 개인기인 거잖아. 그치? 방송 나가야 돼. 소리를 들으면 알지. 맞아. 이게 또 소리가 다르잖아. 소리의 울림.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오.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비슷해. 소리를 파악을 되게 잘한다. 사랑의 느낌이 있지 않아.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노래를 잘해. 우리 영택 씨 한 명씩 다 들어볼까? 한 명씩 들어볼까? 발승이 저는 그러면 이제 헤드스핀? 가요 협성 없이 해도 될까요? 오, 샹숑. 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여기가 나야. 이분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저기 너무 쉬운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영택 씨한테 관상적으로 성악 안 한다는 얘기는 취소합니다. 이게 저 소리가 지금도 공연 다니시고 그런 분 같고. 내 본 적 있어 서영택. 서평택에서. 영택 서평택 아저씨. 둘 다 친구니까 영택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톤 자체에 성악이 장착돼 있어. 그래.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갑자기 지훈 씨가 우리 친구니까 지훈이가 손가락. 지훈이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지훈이가 경우를 못 찾는데 그게 성악에 묻어 있어. 묻어 있었다고? 당연히 묻어 있었나? 엄청 묻어 있었어. 묻어 있었던 거야. 근데 소리 파악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영미 가곡을. 한번 한 소절 연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ife with your smile. 그거 잘하는 분들이니까 다. 우리는 다 잘하는. Relentless river. 잠깐만! 지금 급하게 배우라니까 배우. 여러분 내가 급하게 질문할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다음 진원 씨. 자 진원. 저도 노래 한 소절을 하겠습니다. 성악. 네. 전공이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했어 지금.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burea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저희 죄송한데 저희가 다 성악에 무식하다고 해서 가사를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 두부를 아까 두부를 끓인 집에서 두부를 끓인 집에서 두부를 끓인 집에서.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개들이 더.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산다. 네. 자, 마지막 가장 의심되는 현우 씨. 두 눈을 감으며. 네, 제가 리얼을 그냥 추워요. 네, 제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저도 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엔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 아니야 저희 진짜야. 근데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 아니야 진짜. 내가 봤을 때 서평택이가 서평택 아니고 서영택이야. 모른대잖아. 아이씨 지나가다 친구가 어디 딴 데서 공연하고 이런 친구 같아. 지금 현우가 노래 부를 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영택이만 그냥 앞에서 이렇게 했거든. 정승원 봅니다. 정승원. 나도 정승원. 지나치게 약간 연기자 같지. 승원이 맞아. 인사 각도도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있는데 아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능이 양상인 것 같아. 싹 인사라는 게 성악가 출신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UDT 출신. 성악가는 인사 대충 했었어. 맞아. 소리가 유독 날렸다니까. 날아다닌다고. 어디에? 아, 이거 개인전 아니에요? 단체전. 포지션이 있잖아요. 포지션. 우리 정승원 포지션. 저는 테너입니다. 파트가. 테너. 우리 지원님은 테너입니다. 테너 둘. 더블 쌍테너로. 저는 저음, 고음 둘 다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소프테너? 하이브리드. 극저음과 극고음. 애매한 저음. 미드필더네요. 아니? 예. 그 미드필더. 그러니까 고음을 하는데 고음을 주로 하고. 미드필더. 아, 저음을 고음도 돼요. 최고 저음 한번 내줘 보세요. 최고 고음. 이거 락커 같은 느낌. 이거는 성아 배운 친구야. 아니 다 배운 친구야. 다 배운 거는 아니. 배운 거 맞아요. 한 명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어. 동네에서. 영생님은 포지션. 저는 하이 테너입니다. 하이 테너. 아, 더 높아요 그럼 테너보다? 테너보다 조금 높은. 어떤 식이에요? 하이 텐션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하이 텐션 영철이 형이 어려워 할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하리멜리. 아, 그건 이제 카운트 테너라고 또 영역이 따로 있고요. 더 높아요, 그건? 저는 이제 진성대를 쓰면서 그 음역대에서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는. 우리 진성 선배님. 진성은 안동역에서 한번. 그치, 안동역에서. 진성 선배님 조심해요. 숙봉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예요? 하이 테너. 배운 친구야. 아, 형 확실하고. 확실히 차를 밟아지고 그래. 아, 그게 주먹구구식 아니네. 자, 마지막 우리 지훈님은요? 저는 이제 팀에서 화합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지훈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지훈만 유독 딱 봐봐 얼굴에 관상 말고 혈색이 달라. 오, 달라요. 어? 헬색. 아니, 너무 헬색 자체가 우성한 헬색이 아니야. 아, 저래서 혈색이야? 아니, 혈색이 하얀 게 방송반한테 협박받고 있나 보다. 지금 억울함이 있네, 억울함이. 아들이 생기고 막. 여러분, 정답자는 자기가 정답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명찰 위치 보세요. 다 왼쪽인데 한 사람만 오른쪽이야. 어? 굳이? 여러분들 섬세하게. 노현우 씨만 하고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 사실 왼쪽은 왜냐면 팀들은 체크를 해주는데 노현우만 빨리 이러고 그냥 평소에 습관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 브랜드를 몰라서 한 명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현우 나중에 최종 발언. 성악을 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내 걸 딱 얘기 안 하고 테너면 테너 딱 얘기해야 되는데 저음도 하고 고음도 해요. 그래서 우승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NBA에서 저는 승원 씨가 의심이 되는데 아까 그 노래할 때 다른 분들이 화음을 안 넣어주더라고 화성을. 이토록 아름다운. 그래서 그냥 혼자만 연습해서 그냥 혼자만 갖고 와서 한 느낌이 되게 들었어. 그래서 나는 승원 씨. 승원 씨. 자, 우리 이 성악 전문가. 그냥 촉으로 봤을 때는 진원인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근데 톤으로 봤을 때는 좀 날렸던 성원이. 승원 씨. 나도. 정승원 씨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얼마 머지 않아서 JTBC 우리 연속극에 신인 남자 배우로 이제 나올 거예요. 정승원. 저는 촉 진짜 정말 떨어지거든요. 저는 계속 지훈 씨이고요. 지훈 씨. 뭔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야, 이거 너무 슬프다. 미안한데 따로 노는 놀아주게 하고. 야, 니네들만 혼자 그 또 다른 거야? 네, 그건 너무 슬프다. 약간 아영의 저 같은 느낌이고. 근데 얼굴 톤도 혼자만 하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우예요. 명찰. 헤어스타일 모든 게 우승자처럼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페이크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페이크 같아. 분명히 우리는 한 번 더 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작진이. 자, 그래서 안 꼬는 원초적인 현우. 자, 이제 여러분 의견을 모아서 한 분만 골라주셔야 됩니다. 일단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우리 정승원님과 노현우님의 최종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노현우님부터.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되게 속상한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도 멤버거든요. 저는 멤버예요. 본인 멤버라고. 일단 자, 우리 승원 씨. 같은 또 팀으로서 이게 또 화합이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속상해요. 네, 아까 현우가 연세대 얘기할 때 우리 Y대 3명인데 이랬거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현우가 또 연세대 3명이야. 아, 연세대 출신들 있어요? 연세대 출신. 하나, 둘, 셋. 4명. 잠깐만, 지훈 씨. 4명이에요. 지훈 씨. 지훈 씨 얼굴 너무 하얀데. 저는 Y대는 아닙니다. 네, 진짜. 진원이야. 자기도 모르게 여기 세 명 자신 있게 들었거든? 진원만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혼자 쏙. 아, 그게 원래 팀엔 세 명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아. 자, 그럼 진원 씨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리베란테 멤버가 맞고요. 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딱밤을 맡겠습니다. 오, 진짜? 강호동한테 딱밤 맞으면 터져요. 네, 압니다. 와, 터져봤나 본데. 자, 그럼 자, 이제 한 분을 정확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승원 씨가 가짜다. 하나, 둘, 셋, 한 표. 자, 진원 씨가 가짜다. 하나, 둘, 셋. 진원. 어, 네 표. 와. 끝났네. 현우 씨가 가짜다. 하나, 둘, 셋. 야. 영택 씨가 가짜다. 하나, 둘, 셋. 아우, 갑자기. 한번 해줘야지. 자, 지윤 씨가 가짜다. 하나, 둘, 셋. 이제 우리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되면 진원 씨로 결정한 거죠? 자, 가볼게요. 자, 과연 승원 씨는 리베란테 멤버일까요?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제일 저기 뭐 성악하게 생겼는데. 자, 그리고 그만큼 잘생겼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 단어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개합니다. 3, 2, 1, 공개! 혈색이 가장 안 좋은 지훈 씨. 지훈 씨가요? 평택이가 가짜. 자, 지훈 씨, 3, 2, 1, 공개!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까지 왔잖아, 평태가. 마지막 두 분 일어나서 동시에. 오케이, 두 분 일어나서. 자, 왜? 딱밤만. 나 처음에 영태에 골랐다가 진원 골랐고. 자, 딱밤은 거짓말하면 안 돼, 약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진원이가 가짜면 연기를 잘하네. 그러니까. 진짜면? 살짝 이렇게 비웃는 느낌이. 공개해 주세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 하나, 둘, 셋, 공개! 하나, 둘, 셋, 공개!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이건 내 게임이야! 자, 영택 씨의 소개 듣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혼자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르테나입니다. 맞아, 처음에 맞아. 톤이 다르네. 그래서 자, 첫 번째 게임은 바로 400만큼 의리해. 자, 이 게임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배드민턴 채로 셔틀콕을 혹은 야구 배트로 고무공을 튕기기를 해서 다 같이 400번만 채워주면 돼. 잘하는 사람이 의리 있게 더 많은 수를 채워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를 혼자 400개? 390개 해놓고. 오케이. 하나씩 마무리. 오케이. 그리고 물도 한 사람한테 9개 터트려요. 그러자. 내 배드민턴으로 해요. 희철아. 가끔 희철이가 기적을 한 번씩 냈어. 아, 근데 이게 너무 갑니다. 오히려 높게 때리는 게 더 날 수도 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좀만 높이. 14, 15, 17, 18, 19. 잔다니까. 21. 마지막 하나 친 거 아니야? 21. 잘했다. 이게 어렵다.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40개를 하라고 그래. 다 빼서 40개. 이게 뭐야 도대체. 300이 너무 못해가지고 300을 제발 모든 노력 좀 해. 날로 먹으려고. 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승보여, 그 맨날 잘하는 사람 될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사람. 야, 아까 내 소고기 걸렸잖아, 소고기. 내 새우기만 해. 네가 먼저. 네가 한 200개 해라. 그래도 영철이가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높게 하면 안 되나? 돼. 공이 무거워야 돼. 준비. 그래, 공을 바꿔서 나가야죠. 아싸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괜찮은데? 여덟. 제대로 뛰어야 돼. 아홉. 괜찮다. 계속해, 이렇게, 그렇게 해, 계속해. 방송 제일 오래 나오겠다. 오래 쓰던 다섯. 좋네. 괜찮아, 좋아, 영철아 해. 됐다, 이거. 급하게 가지 마. 우리 영철이가 된다니까요. 급하게 하지 마. 100개는 줘야 돼. 세게 하면 아까니까. 그치. 100개는 줘야 돼, 100개. 좋아. 와, 잘했어. 됐어. 형, 역대급 분량이야, 지금. 영철아, 그냥. 빨리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 일단 여기서 150개만 때려도. 체력 유지하고. 이거 되겠다, 이거. 집중 높여. 괜찮아. 됐어. 영철아, 감색. 좋아. 나 너무 떨려. 아니야, 떨지 마. 잘하고 있는데 왜 떨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야, 이게 400개 채우면 영철아 너는 영웅이야. 이미 많이 했어. 잘했어. 이미 많이 했어. 잘했어. 야, 많이 했어. 근데 진짜 100개 넘었지? 에이, 와. 96개. 와. 너 막 너무 잘했어. 해야지. 눈물이 날 것 같아. 진호 가서 해봐. 잘했어. 야. 뭘로 하지? 진호야, 배드민턴을 해? 아,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자신 있게 올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야, 이거 되겠는데? 갈게요. 하나, 둘. 높게. 아니야, 더 올려야 돼. 왔어. 높게 가. 저거 치워, 저거 박매희 치워줘. 더 높게 가. 돼. 그렇지, 좋아. 진짜 더 높여야 돼. 호흡 좋아. 아주 좋아. 됐다. 야, 진짜 잘한다.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 괜찮아. 눈을 감고 해. 박자만 맞춰. 아주 좋아. 조명을 끌까? 됐어. 좋아. 좋아. 괜찮아. 잘했어. 야. 아, 48개. 쉬운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조명 때문에 힘드네. 지금 현재 몇 명 남았어? 100개씩은 해야 돼. 100개씩은 해야 돼. 둘. 셋. 조명. 그죠? 다섯. 됐어. 안 보여. 아우. 돌려, 형, 열, 몸을. 11, 12, 13, 14. 아, 됐다, 이거. 안 보여. 됐어. 안 보여. 됐다. 안 보여. 이야, 역시 운동선수. 거기 가면 조명대 안 보여. 거기 가면 안 보여. 잘했어요. 저게 안 보이는구나. 이게 두 개, 세 개로 보여. 맞아. 막판이 나 90. 괜찮아, 수근이 형이 150개 할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4, 5, 6. 한 거야? 7, 8, 9, 10. 더 높이. 너는 네가 세지 마라. 조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 100개 남았어요. 이제 100개만 하면 돼요. 더 높이. 그래, 그 정도 높여야 돼. 그 정도 높여야 돼. 이게 조명 때문에. 와, 눈 진짜 아프다. 조명이 오래 보죠. 공을. 자, 강호동. 경호랑 우리 하자. 먼저 해봐봐. 오케이. 그럼 내가 백해 하면 되나? 부담되겠네, 마지막에. 가자. 그러면 내가 100개 정도 받게. 150개 하면 되는 거야? 147개 하면 돼. 150개. 그러면 100개 정도 받게. 아니, 다 해. 150개. 그러면 146개 하고 딱 끝내, 멋있게. 하나만 남겨놓고. 내 승부를 바라면 양손을 모으고 가슴이 대고 두근두근 한번 쳐줘. 하나, 둘, 셋. 두근두근. 좋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여섯, 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바닥 저거 치워. 마흔일곱. 100개 남았다. 100개 남았어. 경훈이 100개. 100개 남았어. 100개만 하면 돼. 미안해. 이건 어려워. 쉽지 않아. 영훈아, 100개만 하면 돼. 이거 두근두근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경훈이 해보고. 오케이, 경훈이가 100개 하면 되잖아. 딱 100개. 딱 100개만 하면 돼, 100개. 바닥 좀 치워줘. 100개만 하면 돼. 영철아, 어디 치워줘.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400회라는 의미가 이렇게 400회 숫자로 세도 오래 걸리네. 니들면 힘을 모아서 하더라도 400개 튀기는 게 그렇게 오래 한 거야. 매주 하나씩 한 게 400개. 맞아. 100개요. 100개 하면 성공. 99개만 해도 실패야. 알겠지? 준비! 너에게 모든 게 다 달려있어. 형아, 부담 가지면 안 돼. 100개 가자. 형아, 화이팅. 짝비기 화이팅! 나의 눈빛 화이팅. 첫!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머리 위에 다 얹어주세요. 자, 다 같이 맞겠어요. 우리는 안암, 의리. 하나, 둘, 셋. 돌리는 게 너무 약해요. 오케이. 장훈이 좋다. 표정 좋다. 그렇지. 표정 예쁘게. 그렇지. 다 예쁘게. 그렇지. 다. 앞으로 가. 갑자기 돼. 앞으로 가. 갑자기 돼. 그래서 승부를 짜잖아. 빨리 와야 돼.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바로 들어와. 2번이 앞으로 붙어줘야 된다니까. 딱 붙고 딱 붙고 딱 붙고. 바로바로 들어가자. 바로바로. 아유, 소리 질러! 소리 못 치겠어.